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자 선정이 두 차례 유찰된 가운데 3차 입찰에서 지역 업체들의 참여 비중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만난 자리에서는 현재 11%인 지역 업체 비중을 20%까지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5천억이 투입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가덕 신공항 건설. 하지만 지역 업체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과 지역 건설업계 대표 등 지역 상공인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자 선정이 두 차례 유찰된 가운데 3차에서는 현재 11%에 그친 지역 기업 비중을 20%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20%까지 좀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공단과 또 부산시와 국토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도급을 위주로 하는 전문 건설업계도 이대로라면 공사 혜택을 보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3차에서 공동 도급 범위를 대기업의 경우 기존 두 곳에서 세 곳으로 완화했는데 결국 서울 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율만 높인다는 것입니다. 서울 업체에서 전문 건설업 때도 대기업 큰 데 다 줘갖고 거기서 활성화시키면 뭡니까? 아무 경제 도움이, 부산 경제 도움이 안 되는데. 부산 전문 건설 업체가 60% 이상의 전문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만이. 가덕 신공항 건설공단은 지역 업체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면서 인력 배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지역 업체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찬성은 하되 뭐 지분율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찌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건설 기계, 인력 사용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 업체 가덕 신공항 건설은 오는 19일 3차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현대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할 것으로 보여 또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